확실히 어리고 얼굴도 큰 건강한 다육이를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 적심의 결과와 확연히 다르죠. 올 가을에 적심을 했던 다육이들, 미니 염좌, 까라솔, 유접국을 데리고 왔고요. 요 아이들 새순이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 먼저 해맑은 TV에서 적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육이죠. 까라솔인데요. 까라솔도 매년 적심을 하면서 가짓수를 풍성하게 늘리며 수영을 만들고 있고요. 그 모습, 적심 후의 결과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화분 안에 있지만 위에 이 풍성한 개체랑 이 앞에 보이는 까라솔 얼굴, 요 개체랑은 달라요. 근데 한 화분에 모아서 심어 놓은 거고요. 뒤에 보이는 이 꽃다발 같은 이한 덩어리가 한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한 몸이고요. 매년 적심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저랑 함께 한 지는 한 3년 이상이 돼가고 있고요. 매년 적심을 하는데 그 적심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적심 후에 나오는 새 자구의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세 개의 얼굴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3개 혹은 4개, 적으면 2개 정도의 새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분을 기울여서 자구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서. 근데 그때 이렇게 작은 얼굴은 적심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작아서 적심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큰 얼굴들만 적심을 했고요. 내일 적심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얼굴이 크고 어린 식물이 적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중뿔이 보이시죠? 공중뿌리 보인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요 공중뿌리를 잘라줘야 하나요? 꼭 잘라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간혹 올라와요. 그런데 꼭 잘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줄기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공중뿌리예요. 처음에는 여기처럼, 실처럼 이렇게 가늘게 올라왔는데, 자르지 않고, 그냥 이 뿌리 끝을 흙으로 향하도록 요렇게 해서 내비뒀더니 꼭 까라솔이 지팡이 짚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굵어지면서 멋진 하나의 수영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중뿌리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인데요. 저는 이렇게 뭔가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뭔가 뿌리가 수염처럼 늘어져서 멋지게 흩날리는 그런 수염을 가진 나무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나무들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중뿌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자랄 수 있게끔 흙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굵기를 굵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심어져 있는 요 얼굴, 그리고 이 얼굴은 각자 다른 개체고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큰 까라솔의 입꼬지로 키운 아기 까라솔입니다. 입꼬지로 키운 게 이렇게나 크게 자랐고요. 확실히 어리고 얼굴도 큰 건강한 다육이를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아까 보셨던 요 적심의 결과와 확연히 다르죠. 자구가 5개 혹은 그 이상이 바글바글 달렸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까라솔도 해가 가면 갈수록 뒤에 있는 엄마 까라솔처럼
가지 많이 만들면서 풍성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요 깔아솔도 잎꽂이에요. 근데 요 잎꽂이 깔아솔은 얼굴이 아직 너무 작아서 적심을 해주지 않았고요. 조금 더 키워서 적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깔아솔 작은 얼굴은요, 올 가을 깔아솔 적심을 할 때 잘린 생장점 부분을 버리지 않고 흙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하죠. 뿌리가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을 주면 물도 먹고 통통해지는 물반응도 올리고 있어서 새로운 개체, 적심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개체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여기 뒤에 또 하나 있어요. 요것도 적심하고 나온 생장점 부분을 흙에 꽂았더니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이 잎도 올 가을 적심을 할 때 떨어진 잎을 화분 위에 그냥 올려놨는데 지금 이 생장점 끝으로 분홍색 뿌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잎도 뿌리를 내리고 새 순을 올리면서 잎꽂이로 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작다고 얘는 안 되겠지 버리지 마시고 흙에 살짝 얹어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흙에다가 고운 흙에다가 따로 심어서 아까 앞서 보셨던 저 앞에 잎꽂이로 키웠던 이 아이들처럼 크게 키울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적심 다육이는 미니 염자고요. 미니 염자 맨 위쪽 끝으로 보시면 연두연두하고 작은 얼굴들 보이시죠? 이 작은 얼굴들이 적심을 통해서 나온 새 얼굴들이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연두연두 아가잎이 이렇게 귀엽게 나와서 잘 자라고 있고요. 적심 후에 이렇게 새 얼굴을 내미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육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 미니 염자처럼 잎과 줄기가 모두 단단한 이런 다육이는 새 순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요 새 얼굴을 보는 데는 한 달 이상 기다렸더니 조그만 새 순을 보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쑥쑥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묵은 잎들은 붉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새 순도 연두빛이 강하지만 끝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두르면서 나름 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엽죠? 색감도 너무 예쁘죠? 빨강 빨강 빨간색 잎끝 너무 예쁘죠? 이쪽에도 이렇게 빨간색 잎끝 너무 사랑스럽죠? 귀여워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작은 화분에는요, 미니 염자 적심하면서 나온 위에 생장점 부분을 버리지 않고 흙 위에 심어 두었는데요,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본래 미니 염자와는 분리를 시켜서 따로 키우고 있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안 움직여요. 뿌리가 없으면은 호도독 떨어지거든요. 뿌리 잘 내리고 살고 있는 아가 미니 염자들 오형제네요. 오형제 미니 염자까지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적심 다육이는 유접곡이고요. 유접곡은 앞서 보여드린 까라솔하고 미니 염자보다는 적심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새 얼굴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요. 카메라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적심은 가운데를 파내었는데 가운데 주변으로 이렇게 새 얼굴들이 귀엽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뽀글뽀글 여기도
귀엽게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접곡도 적심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 결과도 굉장히 좋아서 매년 적심을 하면서 키우고 있고요. 뒤에 보이는 이 가는 가지들이 적심을 매년 해서 새 얼굴을 내고 그 밑에 나온 가지들이 이렇게 잘 뻗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도 적심 결과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작은 마사토가 섞여 있는데요. 이게 유접곡 잎이에요. 적심하다가 떨어진 유접곡 잎에서 이렇게 붉은 뿌리를 내리면서 잎꽂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잎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뿌리를 내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유접곡 잎도 이렇게 잎꽂이가 된다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화분 밑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뿌리가 내린 잎을 몇 개 더 찾았고요. 지금 이렇게 유접곡도 잎꽂이가 잘 되네요. 이 아이들은 따로 심어서 키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적심 후 자구를 만들며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내일은 다육이 적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 영상 중 적심에 대한 영상의 엑기스만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적심이란 적심하는 방법, 적심 후 관리법, 적심 결과, 적심이 잘 되는 식물, 늦은 적심의 결과, 적심으로 줄기 길이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적심에 대한 7가지의 알찬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이웃님들은 내일 영상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